맛있고, 예, 뭐 아쉽습니다. 서초도 고생 많이 했고, 예. 상대보다 더 그게 못해서 진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월지에까지 가고 이제 월지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되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패치 버전이 되게 오래됐다 보니까 블루 사이드가 확실히 원픽적으로 이점이 많았는데 그거를 코펄 쪽에서 결국 파헤를 하는 과정에서 1, 3세트에서 다 실패를 했고 이제 5세트 때는 좀더 나은 방향성을 가지고 경기에 들어갔는데 이제 좀 저희가 익숙치 않은 구도다 보니까 뭔가 탑 쪽에서 딜러가 마주치는 매치업이 그쪽에서의 뭔가 팀적인 숙련도가 상대가 더 앞서 있어서 좋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뱀픽 과정에서 퍼플 사이드에서 뱀픽이 이제 힘든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어떻게 변수를 두는지에 대한 경험수를 정말 많이 생각을 했었고 1경기부터 이어졌고 1경기 초반부터의 사고 때문에 그 준비한 걸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서 꼬이긴 했지만 3세트, 5세트 다 어떤 시도한 부분들이 뭐 생각처럼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5세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더 잘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우선 탑 연회를 하는 선수가 선수밖에 없기도 하고 뭐 그에 대한 뱀픽 데이터를 사실 많이 얻기가 어려운 매치업이어서 이제 연회 상대로 탑 연회인 것까지 예측을 하고 이제 연회 상대로 뭘 할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초반 수업 과정에서 저희가 탑 쪽에서 좀 이득을 보게 해주면 충분히 좋은 결과값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같이 플레이하게 됐는데 좀 뭔가 그 과정에서 좀 저희가 많이 안 해보다 보니까 좀 팀적으로 급해지면서 좀 교전 쪽에서 뭔가 기대값에 안 맞는 결과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 질문에 대해서 좀 추가를 드리자면 저번에 상대가 또 세조 카미를 정말 잘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왔을 때도 그렇게 할수 있다 연습 과정에서도 많이 했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상대의 성장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인 수업 단계부터도 그렇고 그런 전개 과정에서 상대 성장을 억제 못 시킨 부분들이 좀 나왔고 그런 각들이 잘안 나오다 보니까 좀 조급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투자라든가 싸움에 좀 집착하면서 게임이 좀 말렸던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든 시즌이었는데 시즌 초반부터 해서 많이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했었고 그거를 추스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저로서도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이 좀 길었던 시즌이었는데 좀잘 봉합하면서 어떻게든 최대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수들도 정말 많이 힘든 부분들이 여기저기 있었을 텐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는 비록 너무 아쉽지만 할수 있는 각자의 포지션에서 다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감독코치님들이랑 선수들 다 정말 많이 고생을 해서 그리고 응원하시는 팬분들까지 저희 팀 응원하는 힘으로 고생하셨는데
그 고생들을 좀 월드에 진출하면서 보상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되게 아쉬운 마음도 크고 죄송한 마음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마냥 게임을 좋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프로게이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서 그건 좀 저한테 좀 대견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되게 오래 남은 얘기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뭔가 이대로 오늘 패배로 마무리하기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서 결과로 보답을 꼭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뭐 죄송한 마음뿐이고 그럼에도 정말 최선을 다했고 선수단 전체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지만 그 응원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어제도 같은 질문에서 좀 오늘 이기고 기쁜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결과가 되게 아쉽게 나왔지만 오늘 뭐 저는 이제 내년에 없겠지만 좀 저희 팀원들은 계속 할 거니까 유도 코치님들이나 다들 좀 오늘 결과를 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남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팬분들 너무 한 해 동안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